마침 레진 코믹스에서 작가들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. 여기 하나하나 이게 검사하시고 받아오시면 돼요. 이게 받자마자 나 느꼈지. 이건 게임이다. 다음 단계 두둔 피뽑기.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근데 알다시피 피 뽑는 거는 주사바늘 찔러올 때 한 번만 참으면 돼. 그래서 이 남자들 특이야. 피 뽑을 때 굉장히 조용하게. 왼손 오른손 해야 돼요? 아, 네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. 예. 네. 난 되게 조용했었다? 거기가 되게 조용한 곳이었어. 난 되게 의연했어, 그냥. 네. 네. 저 주사기 꺼내세요. 근데, 그게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, 내 심장 소리가 울리더라고.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데,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리가 없잖아. 근데 의사분이 내 손목 잡고 이렇게 있잖아. 동맥이! 괜찮아. 난 지금 의연해. 심장 뛰는 건 줄 아실 거야. 근데 거기서 간호사님이 확인 수술 하더라. 자, 긴장하지 마세요. 막 잡고 있던 간호사의 손이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떨리는 게 보이는 거 같아. 그게 막 간호사 뚱뚱뚱 긴장하지 마세요.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. 막 긴장하지 마세요. 간호사 언니 고정 멘트야. 원래 큐큐큐큐. 아 근데 난 니 의연하게 했었다니까 그냥. 네. 그런 사람한테 왜 긴장하지 말라고 해? 그리고 더 창피한 게 뭔지 알아? 난 솔직히 주사 맞는 거 표정은 안 변하게 맞을 수 있거든? 근데 그거는 내가 일부러 주사 넣을 때 그 바늘 난 찔러놓은 걸 봐. 왜냐면은 그게 좀 아프긴 한데 내가 그걸 봐야지 아플 타이밍을 맞춰서 딱 참으니까 나는 그걸 봐. 그래서 꼴 때 이렇게 한번 참으면 돼. 그래서 난 보는 게 편해.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뭐 음악을 배운지 모르겠는데 레이턴시 비트로 약간 좀 낚시 비트를 줘가지고 짝 이거 짝 이렇게 넣은 거야. 엇박으로 넣은 거야. 그래 엇박을 치고 갑자기. 그래 난 방심한 대게 이랬어. 아니 주사를 심어 이게 자 넣을게요 쭉 하면 되는데 자 넣을게요 쫙 이렇게 넣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던 타이밍 보니까 나 이랬어. 그 더 창피한 게 뭔지 알아?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굳이 원래 좀 아파요 하하 그 씨발 이 매트는 그 씨발 5살짜리 6살짜리 애들 울 때 하는 거잖아. 그 내가 거기서 울었으면 그냥 엉덩이가 터덕터덕 해주실 것 같았어. 기분이 더 슬픈 건 뭔지 알아요? 난 그 와중에 아 네 네 입술이 펄로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써야 되는지 못했던 거 이제 키랑 인바디를 재더라고. 진짜 막 있는 힐껏 진짜 몸에 있던 척추 다 빼고 나 솔직히 머리카락 여기 살짝 이렇게 묻혔어. 쟤는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묻혔어. 내가 176이잖아. 내가 있는 힘껏 재면 176 후반대 나온단 말이야. 177 나왔어. 축하합니다. 몸무게 74kg. 공복 상태였으니까. 내 75kg인 거 감안하면 공복 상태 74kg는 뭐 살이 빠지거나 늘거나 하진 않은 상태. 그리고 인바디 재는데 내가 솔직히 인바디 기억이 안 나, 수치가. 근데 그거 하나 기억나. 골격근 그거 알잖아. 그거 최대한 높게 달라고 엄지손가락 그걸 존나 세게 잡았어. 버틀려고 계속. 뭔가 몇이 나왔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와장 주사도 무서워하는 개쫄보의 추잡하게 존만한 기억과 기득 늘리려고 닥쳐! 난 177 정형원이니까.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 헤드폰을 딱 했는데 귀가 쪼글락이 쪼이는 거야. 뚝뚝 아무것도 안 들려. 여기 눌러주세요. 뭐라고요? 앞에 보니까 소리가 들리면 희미하게 들려도 누르세요. 그래서 뭔가 띠띠띠 소리가 들려. 눌렀다?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. 아,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닌가? 띠띠띠 거기 개수에 맞춰서 눌렀지? 저기 네? 저기 네? 한 번만 누르세요! 아 죄송합니다. 진짜. 자 청력검사도 한번 보겠습니까? 국룰 시력검사 두둔. 시력검사를 하러 갔어. 이제 하나 가리고 하잖아. 근데 숫자를 해 청력 8, 2, 5, 3, 7, 5, 4, 3 하는데 아 내가 이제 엄청 제일 작았을 때 약간 히끗히끗 한계가 보일 때 자 말하세요 하는데 내가 당황했어.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구라가 아니고 아무리 봐도 6이랑 9랑 7이랑 4가 보여.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생각했어.
정원 일단 6과 9와 7과 4가 절대 아니야. 그럴 리가 없어. 병원에서 저걸 했을 리가 없어. 다섯 자를 말했는데 더는 다섯 자가 안 보이는 거야. 씨발. 그 딜레이에 빠진 거야. 아, 그 혹시라도 근데 6, 9, 7, 3면 어떡해? 그래서 거짓말했어요. 6, 9, 4, 4라고.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. 환자들 놀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. 그리고 왼쪽 오른쪽 짝퉁이더라고. 굉장히 심한. 그래서 진짜 온갖 검은색 매착부차 당한 기분이었어. 이제 마지막 내시경 대신 뭘 했냐면은 그 무슨 약을 먹어가지고 그 CT 촬영하는 게 있어. 약을 먹어서 그 약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 촬영하는 거 있어. 다음 내장 검사 두둔. 아 맞아, 조용대. 그거를 이제 가루약 같은 걸 처음에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떤 원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가루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먹으면 된대. 근데 나한테 경고하는 거야. 트름 하시면 안 돼요. 트름 나도 꼭 참으셔야 돼요. 이거 뭐 탄산도 아니고 씨발 무슨 트름을 참으래. 트름 하시면 안 돼요. 좀 나온 거 어쩔 수 없다. 최대한 참아라. 개 고통스러워 진짜 트름 참는 게. 그래서 Somebody help me. 자자자 어디로 가실게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판 같은데 이렇게 서 있는 판에 이렇게 내가 올라서 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서 있어.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서 내 정면을 보더니 사진 찍는 소리가 촥 촥 하면서 트럭 계속 찾고 있었지. 자, 잘 찾고 계세요. 잘 참으셔야 돼요. 계속 뿔뿔거려. 테스트 겸 촬영을 했던 거고 이제 약을 하나 더 드셔야 돼요 이러는 거야. 에? 약이요? 이때 보니까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가스로 여기를 좀 깨끗하게 좀 넓혀놓는 건가 봐. 이게 잘 몰라요. 이게 뇌피셜이에요. 그냥 가스로 이렇게 좀 넓혀놓는 건가 봐. 그 다음에 이제 조용제를 주는 거야. 딱 종이컵에서 자, 이 왼손에 들고 계시다가 이제 마실게요. 그래가지고 덩어리도 이렇게 져있어. 지수 덩어리 같은 게. 그리고 체감 들고 있는 게 한 이거 400g 정도 돼 보여.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. 이걸 먹으라고? 자, 한 모금 마시고 찍으실게요. 아주 안 좋아 보이네요. 씨발 가뜩이나 트름 나와 죽겠네. 이걸 또 마시래. 근데 먹을만해. 맛은 다 마셨어 이제. 트름 참으셔야 돼요. 저 참았지. 근데 씨발 트름 참으라면서 거기서 뭘 하는지 아세요? 딱 찍어. 딱 찍었다. 자 되셨죠? 네. 자 이제 하더라고. 자 되셨죠? 네. 자 이제 하더라고. 어?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. 아 대장님. 예.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아니 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? 예. 아니. 아니 일단은. 제 말 들어보세요. 네. 썰 풀다가 썰 일부가 원본이 증발해가지고 네.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. 그 부분을 얘기를 하라고요? 네. 어딘데요? 어디 부분에? 그 건강검진 받다가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이제 원심불리기처럼 호로로로 하고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그게 의자가 아니고 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속박되어 있는 느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뭐 검색하면 대충 나오는 게 있어요. 그것처럼 사람을 네 먹은 게 지금 덥수룩한데 네 나를 잉잉 하더니 돌아가서 180도 내 머리가 이제 바닥에 붙더라고요. 에? 트름을 참으래. 트름을 참으라고 하는데 머리가 바닥에 붙어있는데 그 상태로 참으래. 근데 그 상태로 또 사진을 찍어 막 원심 물리기처럼 그걸 날 돌리면서 사진 찍더라고. 그러면 트름을 참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돌면서 내가 괜찮아. 이렇게 네 그거예요. 그게 끝이에요? 네 그래서요? 그게 다예요. 네? 그 부분 비었다면서요. 또 어디가 비었는데. 아 그거밖에 없어요. 네 알겠습니다. 이게 끝이에요? 네. 아니 그래요. 연락 받아준 네.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. 저 이제 일하기 끊으세요. 네? 그게 개고생 같은 개고생을 딱 하고 나왔어. 다시 원수로 자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자 마지막 찍을게요. 근데 여기서 씨발 참지 못하고 네 어? 그래서 어떻게 결국 찍었어. 그리고 뱃속에 그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 그래서 물 많이 먹으라는 것 같아. 그것 때문에 똥 안 나온대. 변비에 걸린대. 내 똥꼬는 힘이 좋아. 마지막 단계 두둔. 이제 뭐냐면은 그 원판처럼 생긴 곳에 사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. 사진 찍고 나오는 거. 근데 거기 딱 누워가지고 안녕하세요. 인상이 되게 서글서글합니다. 나 무슨 보시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누르실게요. 아 네 되게 착한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래서
좀 과도하게 착하시네. 뭐 하시는 분이지? 혹시 나 아시나? 그랬는데. 자, 잡으시고. 네, 그래서, 아, 그리고, 혹시 방송, 이러는 거야. 그 방송, 아, 네, 아, 감사합니다. 한데, 예? 예, 방송 잘 듣고 그대로 움직여주시면 돼요. 어? 숨 들이마시세요. 숨 내쉬세요. 숨 들이마시세요. 숨 내쉬세요. 야레야레 월클병이 도져버렸군.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마음가짐으로.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 드리러 가래. 내가 평소에 고관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. 고강 아니야 이거 씨발. 아니라고 씨발. 이거 왜 나와 씨발. 약은 다 드셨고요. 네. 왜 나한테 묻는 거지? 네. 가세요. 그 박사기가 지금 꽤나 많이 도움이 되지. 물론 당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. 마지막에 치과 검사. 뭐 치아는 뭐 문제 없대요. 그거 끝나고 2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왔어요. 비 떨어진 소리가 들리면서 차 안에서 내가